민병희 교육감의 5대 공약 중 유일하게 지키지 못한 공약이 학교 인권 조례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7월 의회 상정을 목표로 다시 추진하겠다며 조직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이맘때 기독교 단체들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교권 추락과 학교 폭력을 양산한다며 학교 인권조례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학교 교육 현장에 건강하게 세우려는 의도를 찬성한다며 맞섰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립 속에 강원도 의회에 상정됐던 학교 인권조례는 제대로 된 논의도 못한 채 계류됐다. 작년 6월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교육청이 2년 만에 학교 인권조례 제정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교원과 학부모, 시민단체 등으로 강원학교 인권조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지역 설명회를 열고 5월에는 공청회를 연 뒤 7월쯤 도의회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학교 인권조례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 보호와 학교 내 비교육적 문화 개선 등의 내용과 함께 학생 안전 권리를 보강한 조항이 담길 예정입니다.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까지 포함하는 교육 공동체의 인권을 조례로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권리와 인권만 부각되다 보면 교권이 침해되고 학생 지도도 어려워진다며 반대 기류가 강합니다. 학생 인권보다는 저는 교수 학습권이 우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학생에 대한 모든 생활 지도는 학교장 자율에서 교칙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이에 따라 조례 제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재 학교 인권조례를 제정한 시도교육청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등 네 곳이고 강원도와 충남, 전남이 올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